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추정입니다. 그 추정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이거 통계 공부할 때, 아니, 왜 도대체 추정이 뭘까? 제가 이제 2단원에서 표본을 가지고서 모수를 추론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인퍼런스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념까지는 뭐 어떻게든지 잡아내겠는데, 도대체 모수를 추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지? 막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사실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셨다면은 아, 왜 추정이 필요한지를 바로 깨달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모집단이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표본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본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집단을 추론한다고 제가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체 모집단을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으니, 이 중에서 일부를 샘플로 잡아서 표본 집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표본 집단에 있는 이 숫자들, 이 숫자들이 모집단을 얼만큼 잘 대변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표본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무슨 근거를 확신을 가지겠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통계적인 이론이 사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게 이렇게 추정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추정을 왜 하느냐? 이 목적은 전수조사로 우리가 모집단을 파악을 하면은 가장 정확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어요. 아, 전 세계인의 뭐저 소비 성향을 추정하고 싶어요. 뭐 추측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전 세계인들을 다 일일이 붙잡고 너 얼마 벌어, 너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수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모집단에서 추출해서 표본을 조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무슨 특성을 파악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모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제 제가 2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수조사, 모집단에 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산이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모드하고 뭐 미디언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이런 값들은 전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추정이나 이런 걸한게 아니잖아요. 전체 데이터에서 나오는 숫자를 평균낸 거고 분산된 거기 때문에 딱딱이 숫자로 나와요. 이거 일종의 이제 상수인 거죠. 그럼 얘들을 가지고서 모수라고 하거든요. 이 모수의 특, 이, 이 모집단의 특성어는 특성에는 이런 모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집단의 특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수들에 얼만큼 근접해 있는지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게 이번 시간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계산 문제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사실 계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문제에도 이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꼭 한두 문제씩은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상의 이해를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추정의 종류에는 이제 뭐 점추정이 있다고 하고 구간추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뭐 가령 표본의 평균을 냈더니 그 평균이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평균은 모집단의 모수 평균 뮤라고 할게요. 그 뮤와 뮤로서 뮤를 추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값이냐,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값을 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숫자인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얘는 점추정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간을 잡아서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면 얘는 구간추정이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바른 추정을 위한 네 가지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저는 그냥 설명드리고 말려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시험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아니 이런 개념들이 다 시험 문제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네 가지 결정 요인은 일단 불편성. 이게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바이어스가 뭔가 편향되어 있다는 뜻인데, 언바이어스드 되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편향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 불은 이제 뭐 아니 불자를 쓰겠죠. 근데 이건 뭐냐? 그 이론적인 기대값이 이게 모수와 일치할 때 불편성을 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균, 우리가 뭐 계속 지난 시간에 들었던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고등학생들의 키가 우리 평균으로
표근평균으로 17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숫자는 모수, 전체 모집단, 우리나라 모든 남자 고등학생들의 평균과 이제 얼마가 차이가 있느냐고 볼 때, 만약에 이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모집단에서 표본을 꼭 1000명만 뽑고 마는 거 아니겠죠. 1000명씩을 계속 뽑아요. 서로서로 독립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1000명은 다음번 표본 표집할 때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표본을 한 100개를 뽑고 1000개를 뽑아가지고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다. 그러면은 이 추정량은 불편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뿐만 아니라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표본 분산, 이 S제곱이 이제 표본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표본 분산의 평균이 전체 모집단의 분산과 동일하면 이 X바하고 S스퀘어는 불편 추정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unbiased estimator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추정량, 뭐 1000명 여기서 뽑아서 평균을 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본 1000명을 평균을 냈어요. 뽑아가지고.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두 개의 추정량이 얘의 어떤 분산, 얘 이게 자료 흩어져 있는 정도를 보니까 이 X, A, B보다 높대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같은 어떤 추정, 같은 우리가 숫자를 추정량으로 사용을 하는데 걔가 더 자료가 흩어져 있대요. 근데 하나는 자료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자료가 붙어 있는 추정량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량 중에서 분산의 작은 정도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분산이 낮을수록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식으로는 이렇게 쓰겠죠. 이게 뭐 세타가 이제 추정량이라고 하면 세타1의 분산이 세타2의 분산보다 작으면 세타1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쓰려고 세타를 쓴 건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X바도 되는 거고 뭐 S스퀘어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용어 가지고 너무 어렵게 느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치성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표본이 매우 커지면 그 신뢰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표본 크기를 매우 크게 할때 모습값의 수렴을 하게 되면 그 추정량은 일치성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X바가 표본으로부터 이 전체 모수에 대한 평균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대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수조사를 하면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표본에서 이 가지고 있는 정도는 표본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면 그게 다르면 그것들 중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은 그 추정량은 충분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충분성, sufficient estimator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추정량의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이 있으면 다 이제 이 추정은 올바른 추정이 됐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